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16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금요일날 미국 증시 9.36% 강하게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독일도 0.77% 상승으로 양호한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상당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야간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서 우리나라 2.85%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4.53% 하락, 미국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다시 상승폭 이어가지 못하고 폭락 중인데요. 자, 여러 가지로 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연준에서 기습적으로 1% 금리를 인하해버렸습니다. 그럼 0%에서 0.25%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새롭게 개장한 미국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례가 잘 없는 그런 기습 금리 인하거든요. 무엇이냐? 야, 얼마나 안 좋으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에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라 해라 해도 잘 하지 않던 것을 한 번도 아니고 앞전에 0.5%포인트 인하했거든요. 한 일주일 됐습니까? 바로 또 1% 더 내려버리는 상황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위기감을 더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요, 다행입니다. 현재까지 동시효과는 0.2% 정도로 하락 출발 중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마감했습니다. 전일. 그죠? 여기 보시면 3%대 마감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7%대 마감입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9%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2.85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미국이 9.3% 정도 올라갔었는데 4.5% 정도 빠졌죠. 그러면 5% 정도 그 갭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올라간 폭 정도로 뭐 같이 6% 7% 올라갔다면 같이 지금 흔들릴 때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는 반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 우리도 큰 이슈가 많이 있죠. 지금 다 빨개요. 그죠? 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정부에서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 조성자에게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공매도가 일단 6개월 동안 금지됐었고,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한 케이스가 두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 8월, 2008년 10월,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요. 그 부위를 체크를 해보면요, 2008년이죠. 자, 당장은 크게 뭐 반등을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 달 정도 횡보 이후에 그 다음에 강세 전환했습니다. 반등했죠. 자,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했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에도 반응을 했다시피 추가 폭락은 막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개개별 종목군들 보면요, 상당히 공매도 때문에 힘들어 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셀트리온도 그래 할 것이고, KMW도 그래 할 것이고, 공매도가 우리 개인 투자자는 2%의 비중을 할 수 있다, 이게 법이 아니라 2% 정도를 우리가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기관의 국인의 전유물이거든요. 자,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시장 조성자와 관련된 있는 내용 이거 잠깐 한번 보죠. 자, 공매도 시장 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부추긴다. 자, 이렇게 정해지가 있는 증권사에서
관리 종목 수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호가를 갭을 메꾼다든지 그러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 자본을 투자하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매도의 업팅룰에서도 제외되고 불공정 행위에 사용도 가능하다. 과열 종목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도 예외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부분들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거래소에도 면제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ETF 이런 종목들은 호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큰 맥락으로 보면 공매도를 자유롭게 못 때리면 급격하게 환매수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번 잘 챙겨봐요. 일단은 종목군들 양호하네요. 그죠? 셀트리온 2.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19% 상승 예상되고 있고, KMW도 3%대 상승 예상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군에 보면 닥터케이는 바이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는 지금 외국인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기다리셔라,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 2차전지 그리고 핀테크 온라인 결제 핀테크 쪽 관심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시효과는 양호. 자,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상당히 매도를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매수가 일부 들어온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선물을 금요일 날 1,700계약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급격하게 하락해서 1,700도 이탈했던 그런 시점이고, 코스닥도 5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닙니다만, 전 세계에서 공조를 하다시피, 그런 느낌이 느껴지다시피 금리 인하 내지는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견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대책도 공매도 6개월 금지, 그리고 자사주 취득에 제재를 많이 풀었습니다. 취득 주식의 10%, 그리고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의 일평균 거래량 25% 이내, 뭐 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1% 이내,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해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이 부분 때문에 반대매매가 개인들한테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의무를 한시적으로 해제를 해놨으니까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지켜봐요. 자,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자, 미국 선물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은요, 여기 선물과 관련되어 있는 파생상품끼리의 치열한 지금 싸움도 벌어져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장이 열릴 때까지 얼마나 낙폭 축소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3.5% 간다, 예야! 가요, 셀트리온 제약도 3%대 상승. 자, KMW도 4.85% 상승.
자, 공매도 집중 공격 받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자, LG화학도 2% 상승. 자, 삼성전자 1.7% 상승, 하이닉스 2.5% 상승. 일단 다행이에요. 끊기시면 그걸 줄이십시오. 해상도를 좀 줄여보십시오. 우측 상단에 누르시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해상도를 한 단계만 낮춰보십시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갭 상승해서 1.6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65% 상승했습니다. 자, 디스코 같이 팀원으로 합류하게 된 거 일단 환영하고, 급할 거 없다 그랬죠. 본인도 급할 거 없다 그랬고,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면서 천천히 해야 돼. 자, 외국인, 이 뭐야? 어저께.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전일에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추가 하락을 멈췄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전부 위에 저항권이거든요. 올라갈 때 좀 강하게 반등해주고, 조정받을 때 가볍게 받아주고, 또 다시 반등 강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공매도 금지 전부 다 뜨는 거네. 다 금지됐으니까. 자, 7시 한 10분 정도부터 거래가 지금 원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것이 정지화된 것인지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일단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호가가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니까요. 자, 호가가 움직입니다. 일단 호가는 움직이는데, 위에 딱 틀어 막아 놨어요. 그죠? 일단 그래서 거래는 진행 중인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래 정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자, 그러나 상승폭 빠르게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요. 의미가 없네. 야, 지수가 등락폭이 너무 심해요. 코스피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1.35% 상승 중인데, 뭐 1%가 쿵냥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한 변동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전광판을 보시면, 바이오 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화장품, 면세점, 이쪽도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5G는 키 맞추기 간다 그랬습니다. 전일 KMW는 못간 반면에 RFHIC하고 HFR은 상승 크게 했었거든요. 자, 5G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만 하고요. 꿈이 어서시고 자,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피 코스닥 매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미국 선물이 돌아서는 걸 확인 안 하면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그죠? 요즘 뭐9% 빠졌다, 9% 오르고 하는 게뭐 비일비재한데 빠지고 있는데 덜 불어 막 강하게 우리나라 사들올 리가 만무합니다. 일단. 힘 빠지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로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이거 뭐 기관 외국인 패고 있을 거 뻔하잖아요, 그죠? 자, IT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이오 잘 버티고 있어, 바이오. 자금이 그렇게 좀 이동되는 게 보여집니다. IT 전기전자 차익 실현 매도, 차익 실현하고, 바이오 쪽은 슬슬 담아가는 게좀 보여요. 그것이 공매도
환매수 쇼커버링 이유도 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3%로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0.51% 하락. 자, 아침에 뉴스를 정치를 못했거나 미국 선물을 체크를 안 했다면 오늘 지금 상황 그냥 봤다면 멘붕이겠죠? 야, 미국 9% 갔는데 왜 이래 빠져?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미국 선물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국 선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강세 출발했다가 그대로 밀립니다. 일단 외국계 매수는 조금 잡힙니다. 셀트리온 제약. KMW. 자, LG화학도 외국계 매수는 좀 잡히는데, 시장이 낙폭이 너무 심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아래 위 따지면요. 그죠? 3%의 지금 등락 폭입니다. SDI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LG화학도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시장이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자, 지금 와서 어떤 종목을 매도한다는 것은 다 늦었어요. 미리미리 그죠? 미리미리 다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그죠? 반등 나올 때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선택 아니다 생각합니다. 반등 나올 때 장권에서 반드시 밀릴 겁니다. 제가 반드시란 이야기는 잘안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정받을 거예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반등할 때 물량을 축소하시고요. 뭐다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내려왔을 때 다시 주도주 성향이 어느 권역으로 들어오는가. 지금 현재 판단되는 것으로는 2차전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잦아드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때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 할때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오늘 상황에서도 잘 버텨내고 추가 상승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과연 저이 셀트리온에서 손실 본다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에서 수습하고 나와야 될지 그거는 깊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족쇄가 풀렸다는 것은 상당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재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18만 6천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20만원이 보이거든요.
자, 코스닥은 다시 플러스 전환입니다. 0.86. 하하, 참, 어이가 없어요, 좀. 참, 진짜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등락이 진짜 심해요, 지금.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48억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도 1,500억대 매도해서 조금, 머리를 쳐들고 있어요. 기관은 2,000억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여기 셀트리온 형제와 KMW가 빠르게 반등하죠. 빠르게 반등합니다. 다행이에요. 어디가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현재 5G가 가장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나쁘지 않아요. 바이오가 공매도에 뭐밥 아니었겠습니까? 뭐 듣기가 어떨지 몰라도 그죠? 그리고 내수주로 그죠? 경기 방어 역할을 좀 하는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과 같은 음식료 강하게 3% 이상 상승 전환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보합권을 빠르게 반등했고, 여전히 미국 선물은 그대로입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요. 잘 이겨냅시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기 많이 힘들 겁니다. 그죠? 방어를 잘 해내는 것도 수익 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카톡하고 카페에 링크 방송 안내에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들어와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크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플러스권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낸다면요. 물론 내상은 좀 입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상은 좀 입을 수 있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맞는 주사, 백신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균을 일부 몸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을 내성을 키워주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을 겁니다. 자, 우리 시장, 이 낙폭심한, 이 폭락장,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상은 좀 입을 수 있겠으나,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내시자고요.
디스코가 지금 카톡을 잘안 보는 것 같으니까 디스코는 한번 매매할 때500 단위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에 팍팍 지루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한 번은 500 사고 한번1000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일정하게. 디스코. 야, 이 카톡 들어갔다 나왔다 힘들죠? 디스코 1번. 디스코 듣고 있으면 1번. 삼성전기 500 매수, 삼성전기. 디스크라서 찍었어. 아, 웃겨. 디스크라 적었어. 카톡에 웃겨. 아, 본인 뭐 갖고 있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 이런 노출이 다 돼버리는데 어쩔 수 없어. 생방할 때는 일단 좀 노출돼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는 개념도 뭐 조금은 있으니까. 디스코 톡 말고 방송에 집중해. 방송에. 방송에서 이야기 다 하고 있어. 톡으로 다못 날려. 톡으로는 간단하게만 날리고, 물론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톡에 집중하면 되고. 공기계 하나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세요. 공기계 하나는 방송을 그냥 귀로 듣든 틀어놓고, 공기계는 방송 듣고 하나는 톡하고 매매해야 돼. 하나가 좀 힘들어. 아, 다시 봐도 웃긴데. 디스콘데 디스크라 적었어. 아, 웃겨. 자, 음악 들으면서,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볼게요. 지금 크게 할 이야기 없습니다.
시장 봐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스코 시장 봐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는 겁니다. 야, 미국 선물 꿈쩍을 안 해. 자, 코스닥은 1.71%로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아침에 정신줄을 높게 한번 흔들고 난 다음에 끌어당깁니다. 일단 한번 더 사라고 했는데 두번 사. 삼성전기 두번 사. 1,000만 원이지 그러면. 자, 밑으로 여기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반등 한번 나올 때 12만 원 목표입니다. 12만 원 목표면 한 8만 원 정도 수익이야. 8만 원이 몇 프로야? 6% 7% 수익이다. 잡주 아니니까 쫄지 말고 일단 사. 자, 바이오가, 그죠? 강세 보입니다. 5G도 강세 보인다 했습니다. 5G, 그죠? 자, 셀트리온도 무너지면 안 되는 선, 일단 잘 지키고 있습니다. 끌어 당기면 돼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일단 다시 박스권 하단,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 KMW 강하게 반등합니다. LG화학도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일단, 반등 시도. 삼성전기는 240일 올라탔으니까, 일단,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죠. 자, 디스코 삼성전기가 지금 매수 들어가고 나면 단가 확 낮아지지. 12만원권 가면 물론 보고 있겠습니다만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권력도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야, 현대차가 박살이 나 있네.
자, 삼성전자가 참 외국계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500 추가, 디스코, 삼성전자 500 추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지금. 그죠? 자, 여기 저점을 깨기는 확률이, 그죠? 깨기보다는 한번 올라갔다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더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이 뭐 마이너스 5, 5% 가까이 4.5% 빠져도 우리나라 시장 안 빠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9% 가는 거를 전혀 시장에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9% 간거 빼기 4.5% 빼면 9.3 갔으니까 5%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것을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세게 안 밀리고 다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코스닥 2.5%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해외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시장 분석법이라고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있어요. 자, 코스피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강하게 동반되면서 일단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도 프로그램 400억 정도 매도 넣었던 것 200억 정도로 끌어당기면서 일단 프로그램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은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5200원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 올라갑니다. 일단 54000원 정도 1차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디스코 단가 확 내려오지. 올라간 플러스다. 이둘다 플러스다.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 반등만 하면 둘다 플러스야. 혼자 할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코치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야, 아마. 자, IT 전기전자가 빨간불 들어옵니다.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요. 건설주 일부 빨간불 들어오고요. 자, 이거 음식료가 초강세 보입니다. 그죠? 오늘뿐만 아니라 주말 방송에서도 내수주에 매수 들어올 수 있다. 농심과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봐라라고 딱 여기 상단에 딱 있습니다. 바이오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벌게요. 벌겄습니다.
자, 2차 전지도 대장격에 있는 애들은 조금 힘이 없는데 2차 전지 반응합니다. 이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 쳐야 될 정도로 코스닥이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일단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 자, 셀트리온도 주춤하다가 다시 2.64% 상승. 아래꼬리 달면서 끌어당깁니다. 자, KMW도 5.54%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KMW도 공매도에 상당히 시달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에 예외 사항이 있는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보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죠? 더 호재인 것은 틀림없어요. 시장 조성자는 예외가 있지만 걔들이 뭐 대놓고 더 때린다? 어쩔 수 없는 파생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공격적으로 매도 못합니다. 공매도. 그죠?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공매도. 그죠? 매도 잘못 때리면 큰일 나요, 지금. 지금 보십시오. 5% 막 급등하는 게 속출하거든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맞아요, 지금. 자, 적어도, 야, 뭐 조심해가 해야 된다며, 적어도 아래꼬리 땡기고, 시장 플러스 전환되고 하는 상황은 보고 적어도 들어갑니다. 그죠? 적어도, 오죽게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참 진심을 다해서 바라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깨진다면, 그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저기 위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루 이틀 반등 나오다가 또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원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저점 매수를 일단 실행합니다. 삼성전기 일단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자, 삼성전자는 외국계 오늘도 매도세는 잡히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고 둘다 모양이 똑같죠? 깨졌던 240일 위로 올라탔습니다. 자, 그렇다면 240일 다시 훼손하고 전저점 인근으로 다시 밀리고 한다면 추가했던 물량은 좀 축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워낙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강하게 박아올린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해 볼 생각입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은요, 호가를, 위로 치고 올라간 호가에 아까 한 80개를 대놨더라고요. 보통 한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개로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자, 뉴스 미국 관련해서 뭐 나와 있는지 지금 검색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2%대 상승 중입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3,0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던 거, 선물을 3,000개 가까이 매도 때린 거좀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때리니 주가 빠지고 땡기니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 해요. 그죠? 자,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크게 나무라긴 힘드네요. 지금 상황에서 세게 사들어 가라고 말 못하는 저 입장이나 기관 외국인이 안 사들어 가는 거나 뭐 그죠? 그러나 기관은 우리의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 그죠? 그런 돈들은 지수 방어 차원에서 조금씩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환율은 1214원입니다. 조금 내려서 일단 진행 중입니다. 자, 9시 반 현재 외국인 코스피 수급 상황 보면요, LG화학, 삼성전기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들어와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강하게 반등하는 오리온, NC소프트 이 정도 관심이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카카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LG이노텍도 매도 나오고 있고, LG이노텍 이제 관심 조금 별로 없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조금 시원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별로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매매 상위에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마이너스 4.5% 가까이 폭락 출발하면서 시장 장 초반에 상당히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9% 이상 상승하는 폭에 대한 우리나라 반영은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면 플러스 돼 있는 상황이었으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빼도 4% 이상은 미국이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플러스권 진행되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시장의 약발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10시 반의 개장 상황. 중국이 참 잘 버티고 있거든요. 중국이 추가로 반등 시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일처럼 한 1% 내외에서 적절히만 잘 버텨준다면 별 무리 없다. 중국 시장 개장 상황도 한번 잘 살펴보고 장 중에 미국이 하락하던 선물 끌어당긴다면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